네, 안녕하십니까. 공인중개사 제31회 기출문제 민법 해설 들어갑니다. 66번 시작합니다. 66번 하시기 전에 먼저 이 해설을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66번에서 청약과 승낙입니다. 법률행위인 계약이 성립하기 위한 의사표시로서 청약자의 청약과 상대방의 승낙이 필요합니다. 청약과 승낙은 의사표시이고, 청약과 승낙이 일치하면 계약이 성립합니다. 그리고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시기 111조.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여기 의사표시라고 했죠. 의사표시. 청약과 승낙도 의사표시입니다. 의사표시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제한 능력자는 미성년자도 있는데, 의사표시 효력 발생 시기와 관련해서 미성년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항에 해당이 안 되고요. 한정 후견인, 비한정 후견인, 비한정 후견인. 특정 피후견인, 비특정 후견인, 뭐 이런 사람이 제한 능력자입니다. 예전에 이 민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한정치산자, 금치산자가 바로 이러한 제한 능력자입니다. 지금은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이런 용어가 바뀌었죠. 지금은 내용도 바뀌었고요. 여기까지 보시고요. 이제 문제를 한번 보십시오. 갑이 승낙 기간을 5월 8일로 하여 을에게 5억에 팔겠다고 청약을 하고, 을에게 그 청약이 5월 1일 날 도달했습니다. 5월 8일이 승낙 기간, 5월 8일까지 승낙을 하라고 청약을 했는데, 그 청약이 5월 1일 날 도달했습니다. 틀린 것은? 갑의 청약은 을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맞습니다.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기니까요. 그 다음에 2번 지문. 1번 지문 다시 보시면요. 갑의 청약은 의사표시이고, 민법은 의사표시에 관하여 도달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을 해야 효력이 발생하니까 맞는 지문이고요. 2번. 갑이 청약을 발송한 후 사망하였다면, 그 청약은 효력을 상실한다. 상실하지 않습니다. 여기 2번 지문에서 111조 2항에서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여도 의사표시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2번은 틀린 지문이고요. 그 다음에 3번 지문은 갑이 을에게 5월 8일까지 이의가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라고 청약으로 표시를 했을지라도, 을이 그 기간까지 이의하지 않더라도 계약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건 명백한 거죠, 이거. 만약에 계약이 성립한다고 하면, 을이 극히 아주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됩니다. 일방에게 너무 유리하고 일방에게 너무 불리합니다. 이거 성립한다고 하면 안 됩니다. 이거 너무 명확하니까 제가 판례는 안 찾아봤습니다, 지금. 4번 지문이요. 4번 지문은 지금 연착한 승낙의 효력입니다. 연착된 승낙은 청약자가 이를 새 청약으로 볼수 있다. 530조. 연착된 승낙. 보니까 이 승낙 기간이 5월 8일인데, 5월 15일날 이 승낙이 도달한 경우, 갑은 을이 새로운 청약을 한 것으로 보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계약을 성립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을이 5월 15일날이 승낙기간인데, 승낙기간을 넘어서 5월 8일 승낙한 경우 을이 새로운 청약을 한 것으로 보고 갑은 이를 승낙함으로써 계약을 성립시킬 수가 있습니다. 문제의 지문은 갑이 청약하고 을이 승낙한 경우를 상정하는데, 이렇게 연착한 승낙의 경우에는
을이 청약자가 되고 갑이 승낙자가 됩니다. 그다음에 5번 지문이요. 예. 을이 5억 원을 5천만 원으로 잘못 읽어가지고 5천만 원에 매수한다는 승낙이 도달해도 계약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예. 갑의 청약과 을이 승낙이 불일치하여 계약이 성립하지 못합니다. 계약이 성립하려면 청약과 승낙의 내용이 일치해야 합니다. 내용적으로 합치해야 한답니다. 예, 66번은 이 정도로 됐고요. 그 다음에 67번. 동시 이행관계입니다. 동시 이행관계에서 쌍무 계약에서 쌍방의 채무가 대가 관계가 있는 경우에 동시 이행관계입니다. 이거 지문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봐야겠습니다. 매매 계약을 예로 듭니다. 매도인 갑. 매수인 을. 주택 매매. 이렇게 해가지고 주택 매매가 성립하면은 갑은 소유권 이전 의무. 을은 대금 지급 의무. 쌍방이 채무가 있게 됩니다. 예, 의무가 채무입니다. 쌍방이 채무가 성립하고 발생하고 그다음에 쌍방 채무는 동시로 이행해야 합니다. 동시 이행. 이러한 동시 이행의 예를 보면은 주택이니까 갑의 소유권 이전 의무는 등기 신청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죠. 그리고 을은 매매 잔대금을 지급하는 거. 매매 잔대금. 매매 대금 전액을 지급하는 겁니다. 그러면 매매 대금 전액, 즉 잔금 지급과 그다음에 갑의 소유권 이전을 위한 등기 신청 서류를 서로 교환하게 됩니다. 이게 동시에 교환하게 되죠. 쌍방 채무가 동시 이행이 된 겁니다. 이게 지금 쌍무 계약에서 그러니까 갑 소유권 이전 의무가 채무가 있고 을 대금 지급 의무 채무가 있는데 이러한 채무는 쌍방이 부담하는 채무입니다. 쌍방이 부담하는 채무이고 이 채무는 동시로 이행돼야 합니다. 그래서 동시 이행관계가 이해가 되시죠, 이제? 동시 이행관계는 이해를 하셨으니까 이제 지문 보시죠. 임대차 종료 시 임차 보증금 반환 의무와 임차물 반환 의무는 동시 이행관계입니다. 반환 의무, 임차물 반환 의무. 우리가 기억을 보시면요. 임대차 종료 시에 임차 보증금 반환 의무와 임차물 반환 의무는 동시 이행관계에 있으니까 이건 상식이죠, 뭐. 우리가 보증금을 빼줘야 이삿짐을 싼다고 하죠. 보증금, 그러니까 보증금 반환 의무와 이삿짐 싸가지고 이사가서 임차물을 반환하는 것은 동시 이행관계란 겁니다. 예.
그다음에 비담보 채권을 변제한 할 의무와 근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 의무. 이거는 동시 이행 관계가 아니죠. 비담보 채권이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입니다. 그러니까 비담보 채권은 곧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빚입니다. 빚. 빚을 먼저 갚아야, 대출금을 먼저 갚아야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말소하죠. 그러니까 비담보 채권, 대출금, 비담보 채권이 대출금이라고 하면은 이 대출금을 먼저 변제를 해야만이 근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에 필요한 등기 신청 서류를 교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비담보 채권을 먼저 변제해야 합니다. 비담보 채권을 변제할 의무와 근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 의무에서 빚을 다 갚아야 근저당권 등기를 말소할 인감 증명을 발급해 주니까 먼저 빚부터 갚아야 하는 것입니다. 빚을 먼저 갚는 것, 즉 비담보 채권을 먼저 변제해야 하므로 동시 이행이 아닌 겁니다. 비담보 채권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선행입니다. 선행. 그 다음에 디귿 보시죠. 매도인의 토지 허가 거래 신청 절차에 협력할 의무와 매도인의 토지 거래 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할 의무와 매수인의 대금 지급 의무는 동시 이행관계가 아닙니다. 국토이용 계획법에서 옛날에 토지 허가 거래 구역이 있었죠. 거래 허가 구역 내 토지를 매매하려면은 허가를 먼저 신청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할 의무와 매수인의 매매 대금 지급 의무가 동시 이행관계가 아닙니다. 여기 판례가 있는데요. 매도인의 토지 허가 거래 신청 절차에 협력할 의무. 그러니까 매도인이 토지 거래 허가를 신청하지 않고 매매를 하게 되면은 매수인이 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해 달라고 매도인에게 청구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청 절차에 협력할 의무와 매수인의 잔대금 지급 의무는 동시 이행이 아니란 것이 판례이고요. 그러니까 토지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의 토지의 매도인이 허가를 신청하지 않고 매매 계약을 체결하자 매수인이 허가 신청을 협력할 이행을 청구하여도 매도인이 매매 대금 이행의 제공이 있을 때까지 협력 의무에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니란 것이 판례입니다. 536조 동시이행 항변권을 보시면요.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의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동시이행 항변권에서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쌍무계약이라면은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동시이행 항변입니다. 그래서 이 토지거래 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할 의무와 매수인의 매매대금 지급 의무는 이해가 되시죠? 다음에 니을 토지 임차인이 건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토지 임차인의 건물 인도 및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와 토지 임대인의 건물 대금 지급 의무는 동시 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이거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이거는 그림을 한번 보셔야 이해가 되십니다. 전자칠판 하나 사면은 이게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지금 전자칠판이 없어가지고 간이 포토샵을 두 개를 띄어가지고 글씨를 써가지고 설명을 하니까 좀 답답합니다. 전자칠판을 하나 사고 싶은데 지금 상황이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림판을 두개 띄웁니다. 이게 지금 그림을 한번 그려봐야 됩니다. 토지 임차인입니다. 이게 땅입니다.
이게 땅이고요. 토지. 이러한 토지가 있습니다. 이 토지 위에다가 토지 임차를 하는 이유와 토지를 임대를 하는 이유와 건물을 소유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임차를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건물을 짓습니다. 건물을. 이렇게 건물을 짓게 됩니다. 그림이 좀 서툰더라도, 그냥 주택으로 봐주십시오. 이 건물을 여기다 지었습니다. 이렇게 건물을 지었는데, 건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 임대차. 토지 임대차를 한 다음에 이제 건물을 신축을 했습니다. 이거는 임대인이 있겠죠. 임대인. 예, 건물 신축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해가지고, 토지 임대차를 해가지고 건물을 신축해가지고, 예, 소유권 이전 보존 등기까지 했다고 가정합니다. 그러면은, 예, 토지 임대차가 존속 기간이 만료하겠죠, 이제. 존속 기간이 있으니까요. 존속 기간 만료. 존속 기간이 만료해가지고, 임차인이 이 건물이 현존하니까, 이 갱신청구를 하게 됩니다. 갱신청구. 갱신청구를 했더니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합니다. 그러자 임차인이 이 건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합니다. 그러면은 매수청구권을 행사하게 되면 매매가 성립합니다. 그러면 매매가 성립했으니까 임차인은 이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생기겠죠. 임차인이 이제 매도인이 된 겁니다. 이전 등기 의무가 생기고 동시에 건물 점유도 인도해야죠. 그래서 건물 인도. 건물 인도 의무가 생기고, 임대인은 매매가 성립했으니까, 매매 대금, 건물 대금. 예, 지급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건물 대금 지급 의무와,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 그 다음에 건물 인도 의무는 동시 이행 관계에 있게 됩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임대차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게. 이게 왜 이렇게 되는가요? 하면은, 이게 해설을 좀 보셔야 합니다. 643조 임차인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 건물 소유 목적. 건물을 소유할 목적으로.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의 기간이 만료한 경우. 건물이 현존한 때에는. 283조 규정. 283조는 지상권 규정입니다. 지상권자. 283조 지상권자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이 있습니다.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 건물 기타 건물이 현존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했습니다. 그리고 갱신을 원하지 않을 때는 지상권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전항의 공작물이나 수목을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했는데, 여기서 준용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준용한다는 얘기는, 뜻은, 임차권에 관한 규정인데, 지상권에 관한 규정을 임차권 규정에 맞게 하여 적용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있고, 이제, 조문은 확인이 되었죠. 이 판례가 있습니다. 지금, 니을번 지문과 관련한 판례가 있는데, 토지 임차인의 매수 청구권 행사로 지상 건물에 대하여 시가에 의한 매매 유사의 법률 관계가 성립된 경우에, 토지 임차인의 건물 명도 및 소유권 이전 등기와 토지 임대인의 건물 대금 지급 의무는 서로 대가 관계에 있는 채무이므로, 토지 임대인의 건물 명도 청구에 대하여 대금 지급과 동시 이행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정도로 67번까지는 지금, 이해가 되시겠죠, 이제? 넘어갑니다.